안녕하세요. 핏분의 김승현 트레이너입니다. 자, 핏분의 운동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핏분에서 제가 좀 가장 애정하는 템. 자, 집에서 하시죠 세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집에서 하시죠 세트에서 양쪽이 떨어져 있는 핸드 그립으로 밴드를 연결해서 하는 어깨 운동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어깨는 보통 전면부, 측면부, 그 후면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푸시업이나 가슴 운동을 하실 때 충분히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따로 운동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등 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할 때에도 사실은 개입이 정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후면부 운동을 해주셔야 어깨가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주고 팔 라인이 나오게 되면서 어깨와 팔이 떨어지는 라인을 이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보통 후면 운동을 많이들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밴드를 이용한 그리고 집에서 하시죠 세트에 핸드그립을 이용을 해서 하는 후면부, 어깨 후면부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어깨 후면부는요 팔을 몸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줄 때 어깨 후면부에 힘이 들어가는데 자. 이 밴드를 전면부에 고정을 하고 당겨주셔도 되지만 자 고정할 데가 없다면 가장 편한 방법으로는 자 밴드를 정확히 펴서 양발로 텐션이 양쪽이 동일하게끔 잡아주신 다음에 엉덩이를 뒤쪽으로 살짝 빼서 이런 자세 있죠. 편안한 자세. 자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엉덩이 뒤로 빼고 상체 받쳐준 상태에서 손을 내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어깨 부분을 천천히 옆으로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자, 정면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양쪽으로 균형을 잡혀서 잡아주시고 자, 여기에서 어깨 후면을 운동을 하실 때는 바로 잡은 상태에서 올려주시게 되면 가동 범위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 양손을 교차해서 잡아주시면 자, 이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하가 어깨 후면에 걸리기 때문에 운동 효과를 높이실 수가 있어요. 자, 자세를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자, 사이드 레터럴 레이저와 마찬가지로 손끝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동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보다는 팔꿈치가 어깨 라인으로 올라가는 동작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동작을 15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어깨 근육은요, 내 몸의 근육들 중에서 그렇게 큰 근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하체나 가슴 운동을 할 때처럼 전체적인 힘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각 부위에 내가 얼마만큼 집중을 하실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깨 후면을 주실 때에는 내 원래 자세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영상은 핏분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TV, 네이버TV 빙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